20기 옥수는 고요한 맨하튼의 밤하늘, 너는 어떤 하늘을 보고 있니? 라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. 옥수는 현재 뉴욕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은데요. 옥순이 커플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20기 형식을 블라인드 소개팅을 통해 만났다는 사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 친구 20기 형식이랑 셀소에서 만났다. 순자도 블라인드 4대4 미팅에서 만났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. 은행원 형식 블라인드에서 만난 적 있는데 살만이 뺐네 라는 글도 있었는데요. 이전에 영식이 카사노바라는 썰도 있었는데 블라인드 번개팅 인증이 꽤 있다는 것을 보니 나는 솔로 출연 전 블라인드에서 소개팅을 자주 했고 살을 뺀 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영식의 트레이너를 했던 지인의 글도 올라왔습니다. 키 크고 헌칠한 미남형이었다. 진짜 멋있었고 너무 겸손했다. 10년 전부터 멋진 사람이었다는 미담이었습니다. 정숙은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의 파우치를 발로 닿는 모습이 나오자 왜 남의 파우치를 발로 닿냐 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거 제 파우치다. 그리고 화장대가 한 개라 돌아가면서 썼다는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또한 LG전자 사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휴직이냐는 질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. 현숙을 와인 정모 모임에서 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오며 현숙의 약 10년 전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. 과거 20기 현숙이 17기 현숙과 비슷해 보였다는 글처럼 현재 방송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이며 17기 현숙과 닮아 보이기도 합니다. 한 네티즌은 영철의 자기소개 후 그의 학력과 이력을 보고 졸업장을 안 보여준 것을 보니 학부는 전문대나 직업전문학교 다니다 주립대로 편입한 것 같다. 석사는 작년에 졸업. 둘 다 온라인 학위로 보이며 평생교육원 같은 것으로 미국 취업 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학위다. 이력서에 넣으면 뺨 맞는 수준. 석사는 미국에서 학벌 세탁으로 많이 사용된다. 엔지니어가 된 지 10개월밖에 안 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. 그 전엔 생산직으로 일했었고 군대도 2018년에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뭘 했는지. 미국 물정 모르는 한국 여자들한테 사기치지 말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